반쪽이.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 아휴, 저 부부는 다 좋은데 아직 아기 소식이 없어 안타깝지 뭐야. 그러게요. 아기가 생길 때도 됐는데 말이야. 동네 사람들은 사이좋은 부부가 아직 아기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수근거렸어. 산신령님, 저희도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산신령님, 벌써 10년째 기도드립니다. 아기가 생긴다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키우겠습니다. 부부는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어.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말이야. 어느 날 꿈에 신령님이 나타났어. 뒤뜰 우물에 잉어 세 마리가 있을 테니 정성껏 구워드시오. 다음날 아주머니는 일어나자마자 뒤뜰로 뛰어갔어. 정말 커다란 잉어 세 마리가 우물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아니 진짜잖아. 여보, 신령님이 드디어 아기를 주시려나 봐요. 얼른 잡읍시다. 아주머니는 잉어 세 마리를 잡아 정성껏 구웠어. 센 불에 구웠다가 약한 불에 구웠다가 하면서 말이야. 잉어를 불에 구울 때 나는 고소한 냄새는 침이 꿀꺽 넘어갈 정도였어.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구려. 맛도 정말 좋군. 자, 부인도 얼른 먹어요. 네, 여보. 부부는 잉어 두 마리를 맛있게 먹었어. 배부르다. 나머지 한 마리는 좀 천천히 먹읍시다. 저도 배가 불러 지금은 못 먹겠네요. 좀 이따 마저 먹어요. 냐옹!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구운 잉어를 향해 달려들었어. 그러더니 한 마리 남은 잉어를 휙 낚아채 날름 반쪽을 먹어버리지 뭐야. 아니, 이놈의 고양이가 저리 썩 꺼지지 못해. 이런 반쪽만 남았잖아. 어서 먹어버립시다. 부부는 고양이를 얼른 쫓아내고 할 수 없이 고양이가 남긴 반쪽 잉어를 먹었어. 그리고 얼마 뒤 아들 셋을 낳았어. 첫째, 둘째 아들은 본래 모습 그대로 아주 건강한데 막내 아들은 몸이 딱 반쪽만 있는 반쪽이었지.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지만 너도 사랑스런 우리 아들이란다. 그래,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부모님은 반쪽이를 형들과 똑같이 예뻐해 주셨어. 반쪽이는 형들처럼 무럭무럭 잘 자랐어.